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녁까지 강한 소나기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지수 캐스터, 지금 서 있는 곳도 굉장히 덥죠? 네,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땀이 뻘뻘 흐를 정도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외선도 강한 만큼 외출하실 때는 차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는데요.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기온이 33.9도까지 크게 올라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하고요. 폭염 영향 예보 경고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밖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34.2도, 강릉이 무려 39도까지 오르면서 8월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위가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꾸준한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가 많이 불안정하고요. 저녁까지 강원 산지와 충청 이남, 제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고요. 짧은 시간 강한 빗줄기가 집중되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입니다. 다음 주 초반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후 동해상을 지나면서 다음 주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